로스팅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우선시하는 게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두 소싱 할 때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랑 맞는 커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클린컵 좋아야 되고 단맛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향미 발현도 좋아야 되는 커피들을 이제 찾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커피 대표랑 로스터를 맡고 있는 황진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피어커피는 지금 10년 된 브랜드고요. 동료 또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일하는 직원들과 오시는 손님들이 다 같이 이제 동료같이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카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남동 뒤에 골목에서 창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스팅에 대한 전문적으로 하려고 공장을 성수동으로 이전하면서 매장도 같이 이제 성수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역사공원 쪽에 2호점 열고 원래 이제 기존에 한남동에서 계셨던 단골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남동에도 이제 다시 이제 새로 매장을 하나 열게 되었고 최근에는 코엑스에 매장을 하나 더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대과 쪽을 시작을 했고요. 제과를 하면서 창업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제과랑 조금 더 잘 맞는 커피를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이제 생각에서 커피를 배우게 됐고요. 프로밭으로 로스팅했던 커피들이 되게 제 입맛에 잘 맞았었어가지고 프로밭을 사용하면서 교육했던 것이 부산의 모본스 커피에서 박정수 대표님한테 교육을 받고 로스터리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스페셜티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님들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커피를 먹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맛있다? 당연히 뭐 클린컵이 좋아야 되고 스윗니스가 좋아야 되고 뭐 향미가 더 발현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거는 커피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문제고 오시는 손님들께서 직관적으로 그냥 맛있다는 느낌이 든 커피가 좋은 스페셜티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밝은 커피는 잘 안 만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어느 정도 로스터에 의향이 들어가 있는 커피가 좋은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의 색깔에 맞는 생두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샘플 로스터기는 로스트 사용하고 있고 프로덕트 로스터기는 지금 1kg, 12kg, 25kg 세 대 다 프로밭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달이 딱 10주년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언스페셜티 쪽에서 좋은 제안이 오셔가지고 같이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우리 커피를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9월달에 저희가 이제 월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추석이 있다 보니까 컨셉 자체를 약간 홈파티? 가족들이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컨셉을 잡았고요. 언스페셜티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홈파티를 연상시킬 수 있게 디저트부터 식후에 마시는 이제 음료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고 다양한 취향을 다 즐기실 수 있게 최대한 좀 많은 종류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언스페셜티 블렌딩은 이렇게 네 가지 준비했고요. 딸기 타르트, 꽃다발, 참외 소르베, 그다음에 상그리아 이렇게 네 가지 블렌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딸기 타르트 같은 경우에는 갓 구운 파이를 먹는 느낌, 타르트를 이제 넣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구성했고요. 고소한 느낌의 은은한 딸기 향이 있는 그런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블렌딩 같은 경우에는 워시드 게이샤 3종으로 구성을 했고요. 테이블 위에서 이제 약간 티타임을 가질 때 느껴지는 홍차 같은 느낌이라든지 그다음에 꽃같이 화사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한 블렌드고요. 그 다음에 참외 소르베라는 블렌딩은 디저트로 시원한 참외 아이스크림을 먹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샹그리아 같은 경우는 디카페인 블렌딩이고요. 저녁 시간에 카페인에 좀 연연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커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안스타님께서 파나마 다녀오시면서 좋은 생두를 저희 쪽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라마스토스 패밀리 엘리다 다크룸 드라이 부엘타랏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의 부에노사이레스랏 두 가지 내추럴 커피 준비했고요. 엘리다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좀 선명하게 있는 커피다 보니까 커피 드셨을 때 되게 좋은 그 게이샤 느낌을 많이 가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에스메랄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클래식한 게이샤의 느낌이 많이 있는 커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드셔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매장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던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엘카미나노라는 이제 중강 배전 블렌딩,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라는 중약 배전 블렌딩, 그 다음에 라콜리나라고 하는 중배전 블렌딩 세 가지 준비했고요. 엘카미노 같은 경우에는 밀크라든지 뭐 호불호 없이 비터스윗한 느낌이 있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피어투피어 같은 경우에는 은은한 홍차 같은 느낌이 있는 커피라서 과하지 않게 편안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약배전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라콜리나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느낌이 많은 커피다 보니까 밀크 베버리지라든지 편안하게 그냥 즐길 수 있는 커피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3만원은 무료 배송이고요. 5만원은 저희 플래치 트레이라는 제품 준비해서 집에서 커피 같은 거 드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 준비했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저희 플래치 트레이랑 드립백 4가지, 엘카미노라는 블렌딩이랑 피어투피어 블렌딩, 그 다음에 디카페인, 게이샤 이렇게 4가지 드립백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주문해 주시는 분들 월요일까지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 이번에 또 추석 때문에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음료 쿠폰 100장 드릴 예정이고요. 매주마다 11월 달에 카페쇼 기간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게 넉넉하게 기간 준비했으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에 해시태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엘카미노 블렌딩으로 만든 파우더 커피 준비했고요. 간편 커피 느낌이긴 한데 생수라든지 그냥 우유에 편하게 그냥 타서 드실 수 있는 제품 준비했습니다. 누적 금액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펠로우에 넣어서 오퍼스 그라인더 2대 준비했고요.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피커 분들한테 저희 커피를 이제 소개시켜 드려가지고 감사드리고, 최대한 다양한 구성, 많은 종류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커피 생활을 위해